네, 리틀 빅 워크샵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작은 공방을 만드는 게임인 것 같은데, 아 공장을 말하는 건 공장을 대도 파라다이스 공장. 야 한 글자밖에 안 되네. 그렇다면 영어로 대도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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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로 페로다이스 페로 파라 파라다이스 대도 공장이라고 짓겠습니다. 대도 팩토리 시작 출발하겠습니다. 오 이거 굉장히 귀여운데. 오 어 뭐지 전화가. 전화가? 오 전화가 왔어? 안녕하세요, 공장 근처에 세상점을 열었습니다.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업대 준비하고 주변 구경 좀 하세요. 또 연락드릴게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얘를 클릭하나? 아 상점에서 첫 번째 작업대를 구입하는 거야. 아 작업대 나무 작업대를 아 여기다가 아 작업대를 일단 여기다가 자 주문을 하면 되나? 주문 작업대 넣고 어 작업대 배달 왔다. 배송 왔습니다. 이제 얘가 들어가서 작업을 한 이거를 만드나? 만드나? 할아버지 만드시나요? 간다 다가간다 다가간다. 아니야 어 아니야 여기서 만들어 볼까. 아 그렇지 만든다. 아 좋아 됐다 만들었다. 오 순식간에 만들죠. 어 전화 왔다. 작업대가 생겼군요. 정원의 땅속 요정의 재고가 얼마 없어요. 몇 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자 노움나무 조각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죠. 자, 설계를 실제 작업으로 옮깁니다.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작업을 좀 하나? 아 일을 할까? 오늘은 일이 좀 하기 좋은 날이야. 아 사장이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일을 안 한단 말이야? 제가 분명히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도 지시가 불이행이 되고 있어요. 아 나무 덩어리를 보관할 공간이 없구나. 아 공간이 없어서 그래. 그렇다면 저장 구역을 만들어야 돼. 저장 구역을 이 앞에다가 만들자. 가까운 곳에다가 만들고 조금 이렇게 한 이 정도. 그렇지 잘하고 있어. 어우 일 열심히 하네. 오 만들었다. 야 첫 번째 우리 제품이 나왔어요. 이곳을 통해서 이제 자재를 나르거나 하는 거구나. 얘는 반삭이잖아. 그 다음에 할배. 우리 직원이 이렇게 딱 두 명 있습니다. 완료된 제품을 배송하세요. 자 배송. 그럼 트럭이 와서 가져가는 시스템. 아 이런 시스템. 저 배송은 이제 또 저렇게 생겼구나. 쿠팡맨이 또 저렇게 생겼어요. 아 워크벤치. 워크벤치는 이쪽에다가 자 놓고 이런 식으로 공장을 조금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귀여운데요? 자 밤에도 온다. 야 이와서 일해라. 지금 밤이 어딨어 지금. 야 우리는 지금 벤처기업이야. 지금 조금만 열심히 노력을 하면 우리는 앞으로 대박 날 수 있어. 어 직업 중 한 명이 에너지가 없어 쓰러졌어요. 아 잠깐만. 아 야 이게 말이 돼. 왜 에너지 방전이야. 아 이럴 수가. 이게 워라벨이 중요한 이유죠. 휴게실을 만들어. 아 휴게실을 만들어줘야 돼. 아 이 휴게실이 있어야지. 커피메이커 여기 커피메이커 휴식용 탁자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어 이거 야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복지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너무 좀 직접 강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 정도 놔주면 됐지.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주문 옆에 야 저기 할배요. 할배요 저 좀 도와줘서. 내는 모른다 카이. 니 그러다 사장한테 다 잘려버린다 카이. 어? 내는 모르겠다. 그거 알아서 하란마. 됐다. 아 밟고 다녀 막. 야 그래도 할아버지 자기 길만 걷는다. 야 됐다. 어 좋아 이제 휴게소도 만들었어. 아 야, 그래도 거의 다 이제 깨어난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거의 다 찼는데 이걸 빨리 지금 협업을 해야 되는데 협업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아 이러다가 지금 이거 오늘 적잖아겠네 진짜 이러다가. 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아직 안 누르시면 살짝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혹시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십니까? 대도서관 유튜브를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십니까? 한 번씩 눌러주신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어 그렇지. 이제 얘가 옆에서 다른 작업도 좀 더 세밀한 작업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세밀한 작업들을 엉덩이 만지지. 야 우리 직원들이 자꾸 엉덩이를 만져. 이게 먹을 거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는 먹을 거였으면 어 얘 왜 작업을 안 하지? 이게 또 왜 이러지? 원하는 게 뭐야? 아 또 쉬기만 한다. 야 진짜 아 나 너무 쉬네. 저거 막 핸드폰 보고 지금 이게 사장님이 안 보고 있는 줄 알고 지금 CCTV가 돌아가는데도 모르고선 지금 저러는 거 아니야. 어 야 일어난다 들어간다 어. 아 저거 두 개가 판자가 있을 때 저거 두 개 합쳐서 붙이는구나. 어 쉬기도 잘 쉰다 이제. 아 이제 됐어. 너무 예쁘다. 커피 머신은 왜 사용 안 하지? 저거 내가 비싼 돈 주고 한 건데 빨리 사용해봤으면 좋겠다. 배송 어 도와주나? 야 빨리 돌아야 돼 지금 잠깐 쉬는 동안에 우리 회사의 이익이 떨어지고 있어. 다 그만둘 거야? 어? 다 바닥에 다 앉을까? 자장이 있나봐요. 작업자 두 명을 고용하세요. 고용 아 안녕하세요. 기다려. 야 에봉이 아니야 저거? 에봉 와우. 이곳에서 경영 튜토리얼 졸업했다. 와 굿 이제 졸업했다 굿. 그 다음에 작업자 한 명도 고용. 자 민상 역시 배송자도 한 명도 고용. 그렇지 배송. 자 다들 일하자. 일은 왜 안 하지? 주문이 안 들어갔나 아직? 아 실행 15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일하자.
자, 빨리 빨리 고고고고고고고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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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지금 너무 지금 다들 쉬고 있었어. 자, 일 들어왔구만. 자, 시작해 보자 카이. 아, 여러분, 제가 2인자로서 말씀드리지만 시작해 주세요. 애봉 씨랑 새로 들어온 여자 직원과 무척 친해 보이시는군요. 저도 여자들한테 꽤 인기 있는 사람인데요. 네가 뭐가 인기가 있냐? 만 내가 인마 10년만 젊었어도 인마 그냥 아주 난리가 났는데 아주. 아, 사투리가 여기. 아, 죄송합니다. 사투리 잘 못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의 공장이 드디어 완성이 되고 있네. 빨리빨리 되는구만. 사장은 보고만 있다는 게 포인트. 아, 그럼 내가 나가가지고 한다고 사장이 아니잖아요. 사장은 쩐주 아니야, 쩐주. 내가 이거 돈 내고서 그냥 비즈니스 하지 않습니까? 계약 따오는 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휴게실에 의자 하나 더 놔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체스판 이런 거 놔주자. 이런 거 좋다. 휴게실에다가 테이블 축구. 냉장고도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는데. 와, 안에 콜라 들어있는 것 봐. 와, 이제 좀 복지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구만. 휴게실 너무 좋다. 근데 휴게실이 너무 큰 거 아닌지 모르겠어. 사장님 있나봐요. 아, 문을 달아야 된다고? 아, 문이 달려야지 연결이 되는구나. 기억을. 됐어. 가자. 이제 뭔가 되는구만. 오케이, 왔다. 오, 와, 아니 건설인분들이 왔네. 야, 여러분들 진짜 대박납니다 지금. 야, 다 깨알같이 와가지고 이거 파는 거 보세요. 와, 저 타일 까는 거 보세요. 저 뭐라고 또 타일을 저 못으로 바꿔 까냐. 어, 이건 뭐지? 파산 직전입니다. 재산이 5천 미만으로 떨어지면 공장은 강제 폐쇄됩니다. 자,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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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야? 1820? 밴딩기 팔아. 냉장고 얼마야? 540? 어, 팔아 팔아. TV 540 팔아. 야, 냉장고 쓰지 마. 직원 여러분들, CEO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위기에 전 세계가 숨몰아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IMF 시절보다도 더 극단적인 경제 위기이므로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니고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저희 공장이 지금 돈이 파산 직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린 경제 위기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제가 못했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뭔가 일은 겁나 열심히 하는데 번 돈이랑 쓴 돈이랑 비슷비슷하니까 살아남기 위해 또 일을 하청을 받아와야 되고 그것을 위해 또 기계를 새로 들여와야 되고 그 기계 때문에 돈이 또 나가니까 또 간당간당하고 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이러면은 야 우리 뭐하러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 거야 이거. 아 이거 환장하겠네. 자 이것은 파산이었습니다. 아 우리 데더 팩토리 파산! 이래서 자본주의가 무섭구나. 어? Thank you.